의를 행하는 자,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 영벌로 간답니다. 정확히 구분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회개합당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나무가 어딥니까? 나무가 뭡니까? 도끼가 나무에 놓였대요. 나무는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지칭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지, 못된 열매 맺는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나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나무뿌리에 이미 도끼 놓였답니다. 이 도끼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심판에 관한 교훈이 터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심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도끼가 놓였답니다. 계속 보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금 불에 던지우리라. 불은 어딥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그지?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도요 초보의 여섯 개 가운데 집사님 안 볼 건데 보입니까? 자, 도요 초보 가운데 그 세례, 들, 그 다음에 안수. 세례들은 복수입니다. 복수거지. 그런데 물 세례는 왜 준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과 성령은 예. 자, 우리는 죄 문제와 그 다음에 죄성 문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 죄는 가지입니다. 가지거지. 이 죄성은 뿌리입니다. 뿌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죄성보다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적인 죄성으로 태어난 그 상태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러므로 죄는 회개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죄성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성을 다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치? 자, 다시 봅니다. 회개케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았으니 나는 그의 세례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전부 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죄성을, 죄 중에도 벗어난 상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성 마담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갈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자, 키를 들고 타자합니다. 타자. 타자하는데 자기의 마담을 깨끗이 만듭니다. 그리고 타자하는데 어떻게 타자할까요? 여러분 키즈라면 그 농부들은 잘하지. 그 알곡을 쭉 모아가지고 이 키즈를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알곡이고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고 바람 날린 것은 다 죽정입니다. 죽정. 그래 이 키즈를 하거든요. 키즈가 뭘까요? 그게 아닙니다. 알곡과 죽정의 구별은 키즈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키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데 키즈가 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키즈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가십니다. 여러 가지지만 종말에는 종말에 대한 키즈는 환란입니다. 환란. 환란의 집이 여치에 그 환란을 통해서 키즈를 할 때에 그 키즈를 통해서 알고 죽정이 정확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시록 13장에 적거리도 나와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예, 경배하지 않은 자 다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
자, 몇년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대개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3성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거든요. 제3성질이 세워지면 평화협정 민련 주체인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가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후 3년 반에는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전에는 엄밀하게 나오겠지. 점점 자기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그런데 제3성질이 세워지면 후 전 3년만 지나 후 3년만 들어갈 때 평화협정 파괴하고 그 다음 이름하여 야곱의 환란인 그 탄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에 없을 환란입니다. 환란. 지금 우리가 예, 세계 역사를 통해서 환란 많이 봤거든. 대한민국의 일본 외증시대 때에 유관순 누님이 어떻게 죽은 거 아십니까? 그 말 담겨도 어느 성고문 당하지. 그리고 머리다가 콜타를 발라가지고 형사 몇 명이 잡아 땡겼대요. 그 두피가 벗겨졌습니다. 귀 다 잘리고. 그런 첫 사망을 봤는데 앞으로 적글도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은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 그런데 얼마나 남아질까요? 억수로 가깝습니다. 절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경배하면 다 죽이거든요. 경배하면 살고 경배하면 죽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표를 받습니다. 경배 안 하면 표 못 받습니다. 표 못 받으면 뭐 될까요? 매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매매가 안 되면 먹을 양식을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은 왜 될까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아야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떨지는 몰라도 일단 그들은 그 배고플 때에 믿음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늘 금식한답니다. 늘 금식. 그런 환란 때 배고파가지고 주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늘 굶는 걸 연습한답니다. 연습. 그럴 때에 끝까지 표 안 받고 굶어 죽으면 목뱀 당하고 순교 당하면 첫째 벌에 참여하지만 그때 표 받았다가 변질된 모든 사람은 지역불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때 퀴즈는 뭘까요? 환란입니다. 환란. 환란 가운데 연합하여 그 사람 믿어 얻은가 정확히 표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은 아직 환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예, 북한만 해도 예수 예배드리다 잡히면 뭐 순교당하거나 정치 수용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들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거든요. 우리 예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이슬람 쪽에서는 딱 예수 믿지에 집안 식구에게 호적파입니다. 딸 같으면 집에 아버지나 오빠가 죽여버립니다. 아들 같으면 핍박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 드린 것은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 현상은 지금은 우리는 키질이 잘 안 됩니다. 누가 진짜 알고 이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한국은.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이 환난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내 이름과 내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재산, 전도, 형제, 자매 버린 자마다 핍박을 겸해봤지만 백배의 축복과 내 생에 영성을 상주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누가 내 영성을 상주받는 약속이 있다고 해요?
이 땅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마야 자신의 이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은 지나가다 오늘 밭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도 갖다 왔습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이름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다 버릴 수 있을 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걸로. 그게 안 됐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삭을 바쳤는지 바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지 귀하지 않는지. 혹시 환난이 없다면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면 그 사람 영생은 반드시 상속받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키즈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렸는가, 그것으로 평가받을 것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9절 보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 이게 안 되면 부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환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어떤 환난 전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기십니다. 이기지 않은 자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전부 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환난 이길 수 없으면 그 믿음 가지고 평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나무뿌리에 독이 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힌 나무다 전부 다 찍어 뿌리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어떤 키질에서도 어떤 환란에서도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 수준을 이루가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알곡과 죽정이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떨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란 나도 고통받지만 때가 지나면 이 세상 그 모습이 우리를 어쩌지 마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전쟁이나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멸에 빠져 멸망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뭘까요? 자, 위에 한번 볼게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 환란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됩니까?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뺏기는 것도 기쁘겠는데요. 이거 천국에 있거든요. 너희에게
35절 시작. 36절. 37절. 절대 담대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뜻 행한 후에 어떨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담대함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당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을 가졌다 하거든요. 환난 가운데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 자기 영혼을 구원시 못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뺏기는 것도 기쁨이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구민거리가 되는 것도 더 낫고 영광 사는 하나님의 천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담대함 가지고 어떤 경우도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쁘시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 영혼을 구원함에는 믿음 가지라. 자기 영혼을 구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기억하십니다.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구원시켰는가,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은 전부 다 자기 영혼을 구원시킨 믿음입니다. 자연으로 그런 식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일을 전부 다 이뤄내십니다. 11장 뒤에 한번 볼게요. 38절. 11장 38절. 시작.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키질은, 종말의 키질은 환란입니다. 대환란입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시킨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얼음에 넘어지고 실렸다 하면 절대 자기 영혼 구원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올해 첫 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늘 이루 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다루는데, 특별히 종말에 가까웠고 환난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환난다고 할 때에 그 환난은 우리 쭉정이냐 알곡이냐 이걸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그래서 어떤 어림도 하고 와도 끝까지 이기셔야 천국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렵다고, 환난다고 한다고, 뒤로 물러가면 침례를 빠집니다. 그래서는 구원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잘 심으십니다. 심어야 걷습니다, 여러분.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네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네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이거 조건부입니다.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가 네게 전한 말을
이 말씀을 굳게 지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깨끗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받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이 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시면 굳세게 지키십니다. 안 지키면 곤란합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만다고 해. 항상 복종에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가 구원을 이루가라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사도바울도 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 적. 그러므로 낙원을 지낼 때에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그네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랍니다. 왜요? 여러분 떨어지면 이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보다 고통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기억하십니다. 이 처음부터 말씀과 관계는 없는데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나요? 항상 복종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을 합니다. 왜요? 우리 삶을 보고 평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평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 보고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므로 그런 면에 입각해서 굉장히 조심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3장 보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력일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력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바울 왜 했다고 해?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버렸답니다. 전부 다.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 모든 지식을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답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 저렇게 삶을 살았고 저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올해 한해 이룩하실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십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요?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자 절대 같이 놀지 말아줍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한번 볼게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놓으며 사는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경건에 모여왔는데 능력 없는 자들. 자 보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지금 예배 드리십니다. 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냐?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을 이루가셔야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시간 전부 다 육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거룩을 이루가셔야 되고 죄 벗어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기는 삶을 이루가셔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 가지나 능력자에게 전부 다 돌아섭니다. 여기 합동된 사람은 전부 다 돌아서랍니다. 왜요? 같이 망한다고. 그 다음 보십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세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예배 시간마다 늘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자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자 얼마나 될까요? 항상 배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십니다. 8절 시작. 왜 그렇다고 해? 진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말씀 대적하지, 그 끝입니다, 끝. 진리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이 썩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썩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전부 다 버리웠답니다, 버리워. 예수 믿는 자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하는가? 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은 썩어 빠진 자요. 믿음이 되시는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이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이루어가십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늘 말씀 배우시고 깨달았습니까? 진리님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라. 늘 배우시고 깨달은 말씀에 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방법이 말씀 가운데 가는 방법이 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고 해? 항상 배우고 깨닫고 확신했다면 늘 그 말씀 가운데 가기를 작정하시고 힘쓰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을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 가진 자 얼마나 될까요?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로 허락되어 있으나 죄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거든요. 지금도 천국 비밀을 뭔가 모르는 자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단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반응 그건 금방 표현합니다. 진리 대적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해? 지혜가 생깁니다. 뭔 지혜? 어떤 종말에도 어떤 환란에도 구원을 잃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타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지. 그것도 과정입니다. 억수로 충성했는데 위기 딱 타고 나니까 믿음이 나름 뻥이라. 왜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직접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는 일이 없는 거라.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지 생각이라.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 향한 음부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지혜가 있거든. 그 길은 뭔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2절 시작. 아멘. 고마운 방법이 뭐라고 해? 받은 말씀을 허투히 지키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지켜가셔야 합니다. 자, 15장 시간 때문에 36절만 보십니다. 갈 길이 뭔데?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곡이 뿌리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제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제 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뭐 한다고 해? 어리석은 자는 이걸 부정하는 거라.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요? 삶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되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 쓰는 것으로 다시 살고 악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제가 지금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육의 몸을 심을까요? 신령한 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심는다고 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복종 이루가면서 어떤 말씀도 허투히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 지키 가셔야 합니다. 다시 15장 33절 보십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왜 죄 짓는다고 해? 왜 예수님 자단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 하나님 뭡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거든. 그 어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 예수님 인사들 죄를 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종말 옵니다. 그는 내일 될지 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순간 옵니다, 한순간. 죄를 지은 사람이 세상 종말에 때되면 오겠지만 그 전에 얼마든지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 자기 종말을 저렇게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지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 종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죄 짓고 왜 심판받을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모른다 하시거든.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 보는 신 예수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는 거라 왜 모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모릅니다, 여러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개혁되신 바 되었다 하시거든. 주님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왜 모르는 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천국 이름이 농명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지면 희미해집니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으로 극적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 합니다. 예수 믿게 될 때에 자기 이름이 생자 기록된 것을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더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가족 가운데 예수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 하나님 보이시는데 자기 가족 이름을 보이는데 몇 사람이 이름이 희미하고 어쩌면 아직 지워졌더라 합니다. 희미합니다. 희미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준비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보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 주시고 위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하고 말씀지키 가는 문제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지키 가는 것도 보통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주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벗어날 때마다 마음에 당하는 참소 고통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기 외에는. 그걸 가셔야입니다. 악한 동무 조심하셔야입니다. 우리의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모든 행실을 전부 다 드리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별 뭐하면 제가 작년에 도요 초보 시리즈를 다루면서 친구 말씀했지. 억수로 지냈는데 예수 믿었다. 저 왜 될까요? 도요 초보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게 본질이고 기본이거든. 예수 믿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친구를 만나봐야 좀 지나면 은혜 될 게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거로 반대로 갑니다.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처음부터 천국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끊으셔야 합니다. 혹시 다음에 꼭 전도하기 위해서 말미를 남겨두자 하면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갔다 가면 악한 동무가 우리 모든 선한 행실을 전부 다 더럽히고 망하게 만듭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 있을 때에 한박사를 씁니다. 누가 옴 딱 피부 걸리지 그러니까 금방 타오십니다. 타오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영적 옴이 있습니다. 영적 옴. 영적 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 돼가지고 약속에 따라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가지 제목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거든요.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간음, 음란, 세 번째 주를 시험, 네 번째 주를 원망입니다. 원망. 왜 원망할까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 입에는 예, 원망하는 사람 입에는 영적으로 보면 입에 벌레가 가득합니다. 혹시 뭐 그런 영화 봤지? 입에 막 벌레가 가득하고 그런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원망이 있으면 그 원망에 다른 사람을 전부 다 확관시킵니다. 영적옴입니다. 영적옴. 조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선뿌리가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전부 다 더럽힐까 조심해라 그러지. 두렵답니다. 두려워.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해결되는 건 시간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뿌리가 다른 사람을 더럽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럽게 만드는 거라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뿌리가 나서 모든 형제 더럽힐까 두렵대요. 두려워.
교회 가운데 얼마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시고 가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며 날마다 권위로 갑니다.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기롱하여 가로되 얼마인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롱합니다. 조롱 하는 영화를 해방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부 다 더럽히면서 조롱한 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예, 전부 다 말씀을 일부러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물로 망했거든. 그 똑같은 말씀으로 때가 되냐 불로 망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라. 절대 없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그 카톡을 보니까 교황이 지옥 가는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되어버리고 지옥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천주교 그 교리에도 맞지 않는 뭐 강의했다고 지금 말 되게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심하세요. 항상 진리로 가세요. 갔다 가면 우리 행실을 다 더럽힙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영적 친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7절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누구의? 경건치 않은 자. 그러면 보십니다. 경건은 우리가 주님 형상 이루고 하는 것을 말하고 경건합니다.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거든. 여러분은 경건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여하는 말씀 묵상을 합니다. 모든 생활을 말씀이 다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의인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는 사람이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하거든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동문신법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천국 가겠다. 이 동문신법입니다, 동문신법. 말씀과 기도 없이 사람이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밤마다, 시간마다 기도할까요? 그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면, 죄의 종의 우리 꼬라지가 하나님 그러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천국 가기를 꿈꾸겠지. 그 전부 다 동노십니다, 동노. 도둑놈이 아니고, 동노입니다, 동노. 이 경상도 버전입니다. 동노입니다, 동노. 그러니까 도둑놈이 된 거라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그냥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충만한 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 이제 어찌해야 되니까요? 이제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충만한 가운데 딱 독대하고, 하나님 어떤 감동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 이틀 살랑,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언젠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독대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이루가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안 하고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왜 많은 사람이 정욕대로 살아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 아닌지라도 모릅니까, 어디? 그런데 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강림이 어딨노? 전부 다 조롱하고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도 예. 아마 이런 걸 알 겁니다. 우리 신앙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 의에 종되는 거거든. 그런데 왜 그리 예수 오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나고 정도 따라 살아갈까요? 16절 보십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수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기억하십니다. 무지한 자, 구세지 못한 자 전부 다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의 다른 말은 뭘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 말입니다. 첫째, 무식한 자, 말씀 모르는 자. 둘째, 구세지 못한 자. 마돈 지켜볼래 했습니다. 잘 안 되거든. 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뭐 꼭 이래야 되나? 믿으면 천국 가지. 믿음이 굳히지 못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 전부 다 이유를 대고 그리고 반론을 냅니다.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그 왜 정력에서 못 벗어날까요? 말씀 기도가 없거든. 말씀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돌짝 바깥에 마음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돌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심기지 못하는데 교회 타도가 난파다 얘기하지. 지 마음에 돌뼈를 빼듭니다, 돌뼈를. 그런데 본질은 놔두고 다르게 해야지. 그 전부 다 고치지 못한 이 반열에 다 들어갑니다. 기억하십니다. 스스로 다 멸망 다 나갑니다. 전부 다. 성령 자세 보면 누가 지옥 가는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받았는데 고치지 못한 자 절대 지옥 못 나갑니다. 왜요? 자기 합리화시키거든. 성결 억지로 봅니다.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자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벗어나 두신 것이라.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왜 존재한다고 해? 경건치 않은 자들 불에 집어열 때까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 그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때가 되면 예, 새하늘 새 땅에 넣을 겁니다. 지금 우리 보는 이것은 예,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받을 그때까지만 지금 간수한 심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해가지고 이름하여 신천지입니다. 요새는 신천지 말도 잘 못 쓰지, 이단 때문에. 이름하여 신천지의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약속,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된 것이 아니라, 시작. 옷이 너희 때문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 빨리 안 오실까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멸망치 않는 수준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한 영혼도 지옥 안 하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그런데, 보십니다. 주님이 나는 도주까지 오시는 거라. 왜 도주까지 올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도주까지 오십니다. 준비가 안 되었거든. 준비된 자는 왜 할까요? 나팔 볼 때 이름 봅니다. 이름 부릅니다, 여러분. 영아, 준비하거라.
그럼 엄청 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준비 안 된 자들은 도착하지 오는 게 사그러다만 할 겁니다, 여러분. 멸망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혼인이 다 망하더라? 그거 다 그 말씀이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우리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주의 날은 도착까지 오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되게 두려웠습니다, 이거,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갈망이거든.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멸망치 않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천국하는 여정, 그 길 안 가면 못 가는 거라. 그걸 묵상하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경에도 저를 두렵게 말씀이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왜요? 하나님 원하셔도 안 되는 거라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성경이 말씀하신 룰대로, 법대로, 길로 가야만 되는 문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저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조심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바라보러 회개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전부 다.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신문 받고 전부 다 평가받습니다. 네 말 때문에 정죄당하고, 네 말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다시 할게, 네 말 때문에 지옥 가고, 네 말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는 자들은, 받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 이루어가고, 예. 온 혼신임을 다해서 복수하기 힘써 가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억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더 읽어가십니다. 그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지금 눈에 보는 하늘과 땅 다 없어집니다. 왜요? 경건치 않은 자, 심판받을 때까지만 간수된 겁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갈아입은 옷입니다. 이따 올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올까요? 천년왕국 끝나고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거든요. 그럴 때에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에 뜨고 태워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역사. 이 장면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그런데 없앤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날가 없을 것이고 어복처럼 가려낸다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큰 소리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에 태워진대요. 하늘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때가 되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20장 봅니다.
6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결혼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거기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이때 다 사라집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가 심판 때까지 멸망받을 때까지만 간수된 겁니다. 때가 되면 이 하늘과 땅은 전부 다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했습니다. 이럴 건데 간혹 재림이 어딨노? 그런 거 없다는 사람 분명히 있다 하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마음 속이지 마세요. 되게 위험합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장 22절 보십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말씀 받았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 안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다 망한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런 자신에게 솔직하시고 정직하셔야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런 그 미혹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너는 도를 들을 때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입에 재갈 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들어 전부 말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경건 다 헛겁니다. 그 경건 헛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그렇게 정죄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일인건 받지 않습니다. 시문대로 것입니다. 시문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므로 두리고 떨림으로 그 말씀 순종 이루가라는 이 말씀에 생명 바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자,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항상 복종해서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 구원 이루가라.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를 범할까요? 왜 죄를 범할까요? 물론 영적 상태 수준 따라가지고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전에 제일 기본은 죄 안 죄야 됩니다. 죄. 더 잘하지는 못해도 죄는 안 죄야 되거든. 그런데 태반이 죄에 감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의뢰한다 하거든.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 깨갔습니다. 아까 말했죠. 무지함. 그 다음, 말씀 아는데 구세지 못하는. 이거는 지옥과는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그거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왜 안 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고 혹시 죄를 지으면 심각하게 반응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세상에 그렇다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사람 가운데도 어떤 말씀 받고 하는가 중요합니다. 제가 거의 태반이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막 괜찮다고 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건 베드로가 그렇지만 바울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은 것처럼 가는데 왜 두리고 떨림으로 날마다 복종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도 주님만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세상과 전부 다 버렸답니다. 왜요? 구원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정확히 세워져야지 어중간에 잘못 듣고 거짓말을 의뢰하고 죄지어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일면이 됩니다. 회개했습니까?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 회개된 내용에 지켜가도록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반복 있을 수 있겠으나 오래가면 곤란합니다.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혹 말씀 받는 자들이 말씀을 잘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그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왜 못 받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 새끼입니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는 너 아비 마귀에게 났다는 거라.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43절 시작. 44절 45절 아멘. 왜 말씀하는데 듣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너는 너 앞에 마귀에서 나타나는 거라.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여러분. 만약에 자 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권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말씀이 끊기면 말씀 못해. 이거는 절단입니다. 절단. 그런데 왜 말씀을 못 들을까요? 너희가 완악함으로 마음이 완악함으로 조심하십니다. 말씀 받을 때 겸손하십니다. 겸손해야 말씀의 계시가 열립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죄 유혹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본 자세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문제지만 기본 자세가 됐다면 말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걸 깨닫지 않고 듣지 못하고 못 믿을까요? 아니 성경이 말씀했는데 왜 그걸 못 믿을까요? 누구는 너가 앞에 마귀에게 났다는 거라. 이따 보십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안 속해지는 못 듣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듣고 왜 안 지킬까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못 벗어난 자, 세상의 일락을 가지고 있는 자, 죄의 미혹이 있는 자, 아직 죄를 좋아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강박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 못 받게 만드는 강박함을 만들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강박함이 있는지. 아직도 돈 좋아합니까?
그들은 표가 안 납니다. 그대 속여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일인 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은 자, 그 악입니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못된 물고기. 주님의 전에서 놀기는 하나, 사실은 못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셔야 합니다. 뭐 말씀하십니까? 그 고대로 반응하시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니다. 진리 알아야 자유하거든. 진리 알아야 자유하는데 진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 알면 진리에 가할 수 있고 모든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다거든요. 진리 모르니까 자유 뭐 하는 거라. 진리가 없으니까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죄질까요? 말씀 몰라서. 내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라고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앙은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말씀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리 영이신 성령께 기도함.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걸 잘 안 할까요? 잘 안 될까요?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15장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절.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손 씻지 않는다고 장로유선에 엄청 물대 손 씻게 돼 손 씻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하십니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어찌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렀으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는 가라사대 누구든지 아베에게나 어메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대에서 너 유수대로 부모를 공경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지키면 저것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않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6절 시작. 8절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면 전부 다 지옥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지혜로 가니까 전부 다 헛됩니다. 헛돼. 모두 신앙이 다 헛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 벗어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 안 쓰고 치열하게 말씀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받으면 자유케 되는데 진리 받을 때 진리 받지 못한 게 많다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거든, 좋아하거든, 그 쫓아갑니다. 무조건 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하는 겁니다. 부자 되고자 예수님 삼치고 침례에 빠져 멸망치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쩌라고? 돈 버셔야 합니다.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입각해서 돈 되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옛날에 자주 표현했습니다. 부산에 돈 다 벌고 그래 지옥 가라. 그러면 그 돈에 무슨 소용이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여러분. 돈 벌고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준비하시고 돈, 이 세상과 다루고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 기도하더라고. 왜 죄 중에서 못 벗어날까요? 왜 저주에서 못 벗어날까요? 왜 어둠에서 못 벗어날까요?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되거든. 소화가 되면 그 말씀이 양식돼서 내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는 거라. 말씀 역사는 뭐 합니다? 왜요? 그냥 지식이거든. 진리,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생각을 영에 둡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의 균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을 육에 둡니다. 그 사망입니다, 사망. 볼 것 없습니다. 그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생각까지도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 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가합니다. 그러면 다운됨이 없습니다. 소망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 가지면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길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야 주님 만날 준비가 죄 안 짓는 거지만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시대의 생에서 오는 모든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닙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면 제재가 합니다.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이 마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믿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선이 악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이 되면 선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라.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하는 거 보면 그걸 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이 해지고 해야 될 것들은 안 해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히 인지 아십니다. 진리 알아야 세상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악인데 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될까요? 악인데 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왜 할까요? 그다음 믿음 지키 가주셔야 합니다. 절대 진리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리 몰라도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입학하셔서 세상에 어떨지라도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들 자에 보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놨지. 앞으로 조금 지나면, 진리에 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악인데 선호를 강요할 때에 그때 교회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표 받을 수 있다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은 자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진리가 뭔가 알고 진리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계속 경고에 서가는 거 이거 생명주입니다. 생명주. 조금 전 아버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뭐가 진리인가 잘 모릅니다. 지금 권의 문제도 예, 워낙 바꿔놔가지고 권의 길이 뭔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척해도. 대한민국 교회가 그거 안다면 한국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오실 다 다루는데 지금 내가 오늘 세 번째인데도 다 못 다루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